서울시 구로구를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도 12%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지역에 아마 12%를 조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시의 자료는 이겁니다. 서울시 2017년 대선의 구로구도 여러분 종로구와 마찬가지로 12%를 조작한 겁니다. 일본의 발표 득표수가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입니다.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가 4만 3천, 홍준표 1만 6천, 안철수 1만 8천, 유승민 5천, 심상정 6천, 구로구의 사전투표에 참관 총수가 9만 2,544명입니다. 이 숫자가 참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 동렬하기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여러분들 높이면 높일수록 조작을 더 많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당선되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총선에 비해 서한10% 정도의 사전 투표 득표 참가 율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한금어장입니다. 조작에. 사전 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번에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방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전 투표 투표 참가자가 워낙 커져가지고 득표율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가 48, 홍준표 가 18, 이, 이 이름 1번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 한이 소위 발표 득표서 엄청나게 오염된 자료란 겁니다. 조작된 자료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서울시 전역을 여러분들 이렇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들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문재인 후보는 항상 플러스 6%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플러스 6% 마이너스 6%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서 6%만큼 사전투표 조작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서 5,521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추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더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득표수에서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5%를 빼앗겼으니까 4,601표 정도를 아마 약탈당했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1%를 비약했으니 920표를 약탈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 92,544표 가운데 구로구에서만 총 12%의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총 조작값이 12%나 종로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만큼 문재인 후보가 더 가졌으니까 빼주면은 진짜 득표수가 나오죠. 예상입니다. 진짜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득표수가 문재인 후보가 38,000, 홍준표가 21,000, 그리고 안철수가 19,000인 겁니다. 진짜 이만큼 받았을 것이라 예상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상한 득표수에다가 사전 투표수를 더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가 조작된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발표 득표수가 43,000을 뛰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득표율은 42%를 원래 받았어야 될 문재인 후보가 그로그에서 48%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원래는 23%씩 받았는데 5%를 빼앗겨가지고 18%를 받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21%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 예, 1%를 빼앗겨 20%를 받은 걸로 봅니다. 다른 후보들은 조작 프로그램에 따르면 손을 안댄 걸로 보입니다. 유승민과 심상정 우리는 왜 여기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작 프로그램은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문재인 올려주고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 올려준 것만큼 빼앗고 그렇게 12%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이 2017년도 5구 대선에서 구로구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구로구 사례와 종로구 사례는 서울의 25개 구에서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아마 시행됐을 겁니다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조작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만 명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와 참가자와 당일투표 참가자가 있는 경우는 통계학의 이론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셨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예, 늘 그냥 뭡니까? 문재인 후보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의심은 뭐 간단 명료하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뭐죠? 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군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플러스고 4에서 7%,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대략 여러분들 뭐죠? 조작률, 총조작률을 추정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군 사례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3구 대선부터 시작해서 2017년 오구 대섬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거가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특히 4.15 총선과 관리, 달리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 조작을 한 거죠. 군산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대칭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조작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 사람들 한게딴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이렇게 다 선거를 도둑질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배씩 다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짜들이 이러다심을 합쳐가 뭐죠? 검수완박을 통과시키 기가 찬 예, 예, 일이죠. 예. 이런 일들을 그냥 범한 겁니다. 그동안 긴가민가했는데 이번에 이러면 우리를 뭘 찾아낸 겁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러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구청장 전은 선거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 송파구에서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전라도 사람 집어넣은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은 20명 이상이 전남 출신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훔쳐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 다 집어넣은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서울특별시 아니면 호남특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훔쳐가지고 오만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 검찰까지 그냥 공중에 분해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건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구로구 사례 가운데서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는 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조작 프로그램 개념은 일체 없습니다. 여기는 발표 득표수하고 3번인 예상 득표수만 나오지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부정 승거를 밝히는데 한 단계 완전히 그냥 전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대선 구로구 표입니다.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여러분 1번, 2번, 3번 이 박스입니다. 이 박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입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1번, 3번, 2번, 3번에서 여러분이 착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아, 2017년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이 있었구나. 그 근거는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으로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확인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뭔거 하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당일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1%였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48%, 정확하게 6%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여러분, 홍준표는 어떠냐? 홍준표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당일 투표에서 23%를 득표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여러분들 5%까지가 18%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41대 48, 23대 18, 이 자체가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가 부정선거를 확정해 준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 아니고, 이건 예상이 아니고, 이거는 전망이 아닙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를 통해서 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으로 뭘 인정한 거냐. 2017년 3구 대선에서 구로구는 전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 그거 어떻게 알수 있냐. 중앙선거관리위원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뭐죠. 당일 투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1%를 얻었는데 종로구가 꼭 마찬가지로 뭡니까. 사전투표에서는 48표를 얻었고. 종로구와 꼭 마찬가지로 홍준표 는 23%를 얻었는데 18%로 그냥 사전 투표는 뚝 떨어졌더라 안철수 후는 23%를 당일 투표에 얻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20%는 뚝 떨어졌더라 그 차이가 6% 5% 3%다 표본오차를 현저하게 넘어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추측 전망 가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예. 그것도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련을 인정한 거죠. 데이터를 보면 되니까. 예. 이론적으로 수만명, 십만명 이상 넘는, 여러분,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은, 구로구는 사람이 많네요. 예. 사전투표 참가자만 하더라도, 27만 8,805명이네요. 그러면은, 한, 50만이 넘는요 구로구, 구민들이. 그러면 뭡니까? 27만 명하고 한 30만 명 이상 되는 그룹이 5박, 4박 5일 차이를 두고 이러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했으면.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표본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로 당일 투표 득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0%에서 1% 2% 정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겁니다. 아마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이렇게 선거 데이터 자기들이 범한 범죄가 숫자에 남겨지는 범죄 행각이 숫자에 남겨진 까지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정도는 이런 방송을 본인들이 보시면 은좀 초조할 겁니다. 초조하겠죠. 초조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초조할 겁니다 사람이 다알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여러분 협조한 그런 부역자들은 그 사람들도 초조하겠죠 사람이 또 삼남한상을 다알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에 다 남겨져 버린 겁니다 데이터에 예. 여러분 그런데 그다음만 보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4번 5번 6번 중에 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 이 4번이 여러분 뭐냐 여기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제야 고수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이름 조작 프로그램이 뭐였죠? 투표소 레벨에서 일정 비율로 조작률을 기록해 가지고 표를 훔치는 것을 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그것을 이름 찾아내 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해 버린 겁니다. 일정한 이런 조작률만큼 적용해서 표를 훔치는 것을 표를 훔치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것을 바로 4번이 수정 득표수입니다. 수정 득표수를 여러분 다 이렇게 계산해 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보이지만 이게 60개 투표수에 탁 여러분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2%입니다. 투표 득표율이 홍준표는 23%입니다. 안철수 분은 21%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왜 그걸 썼습니까? 물을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조작이 상당히 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예 조작이 안된 표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당일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 하단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내 발표한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4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것을 수정한 수정 득표수 구해 보니까 42%입니다. 오차 범위가 0.3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당일 투표 득표율은 23%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률을 다 고친 그, 그 값을 구해 보니까 여러분들 몇표로 나왔습니까? 23%입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0.00000. 안철수 후보는 여러분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당일 투표 득표율이 23%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조작률을 훔친 것을 투표수 레벨을 다 수정한 것을 합산해가지고 보니까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21퍼센트 나왔습니다. 두개 사이의 오차는 0 2 3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네. 우리는 드디어 정확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착하게 뭡니까? 예상 득표수를 그냥, 뭡니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서버를 가지고 포렌식을 여러분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더라도 서버 포렌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선거 데이터 분석만 가지고 여러분들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서버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예 그냥 종이로 프린트된 데이터에 다 남겨진 겁니다. 4번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률로 훔쳐간 것을 다 수정해서 얻은 진짜 득표수를 다 구한 것이 바로 수정 득표수인 4번입니다. 그것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데이터 가운데서 조작되지 않는 당일 투표수위를 딱 비교해보니까 뭡니까? 후보별 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 그 범행이 바로 1번, 2번, 3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는 엄청나게 오염된 자료고 조작된 자료입니다. 그 조작된 자료를 다 털어놓고 보니까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것하고 사전투표에 얻은 것이 정상적인 투표인 경우는 정확하게 후보별 득표율이 일치하더라. 그런데 중앙선거관리는 너무나 후보별 득표율이 문재인 후보는 플러스 6% 사전투표가 더 많고 홍준표와 암철수는 합쳐가지고 당일 투표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가 작더라. 그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사전 투표를 찾아낸 겁니다. 이 범죄 한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다 모든 걸다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만 잘 알고 내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소위 위력, 숫자가 갖고 있는 그 가공한 그런 힘을 이 사람들이 놓쳤던 거죠.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4위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젊은 날 미국에서 숫자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역에서 활동했던 한 재미 교포분이 기국한김에 공병호 TV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 하더군요. 숫자에 남겨진 것은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발각됩니다. 그게 아마 2020년도 한 5월, 6월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 숫자만 가지고 학위를 하시는 모양이요 넘버스라는 그런 넘버스 세열이라는 게 아주 큰 분야 모양입니다. 숫자 저도 이번에 이런 숫자를 보면서 야이 숫자라는 것이 겁나구나. 그냥 일반 유권자들이 표를 던졌을 때 무작위수, 난수, 랜덤 난발라는 그냥 수에는 전혀 그냥 5만 가지가 다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규칙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작을 해놓니까 으 좌우 대칭부터 시작해서 뭐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작 프로그램까지 만든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을 돌려가지고, 가장 하다네여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이런 복습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겠다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켜겠다 목표 득표수 얼마? 그럼 사전투표에서 얼마 훔치야겠다. 사전투표에서 얼마 훔치자.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는 3구 대선에서는 어 326만 표 최소한 훔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네. 한10% 정도 훔치면 된다. 사전투표. 그이번에 사전투표 참가자도 많았으니까, 아, 10%면 내하게 뭐 되겠다. 11% 했으면 저쪽이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진짜 표를 훔치는 그런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우려입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80개 다 훔쳐야 되는 겁니다 80개의 종로구를 구성하고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소마다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정 부분 조작률을 작용해가 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해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 선거데이터 그렇게 선거데이터가 만들어야 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중앙 선거관의 선거 데이터가 엄청나게 오염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가는 그 지난한 힘든 일을 제야 고수가 한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든 추적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추적 프로그램 은 뭐냐 조작 프로그램의 쌍둥이를 만든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하고 일란슨 쌍둥이를 그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증을 지금 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 추적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이 뭡니까? 일란선 쌍둥이가 찾아진 겁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 포렌치가 나고 뭐 데이터를 그냥 다 까부시더라도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이러면 숨기겠습니까? 예, 위대한 발견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 다 찾아낸 겁니다. 음. 당신들 전국에서 뭐, 지난군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무슨 뭐, 지난면, 무슨 한금면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원하면은 서울시 구청장을 어떻게 훔쳤는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천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교육관까지 어떻게 훔쳤는다 나올 겁니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짓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음. 서울시 구로구 사례에서 여러분들 또한 가지 한번더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 구로구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산 조작 흔적들이 좀 뚜렷하게 남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만든 수정 득표수하고 중앙 선거관리가 발표한 조작된 소위 득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 위에 이것이 중앙 선거관리의 선거 데이터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이 수치를 여러분들 좀, 어, 이, 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 그대 그대로 가져와서 기존 합계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합계나 기존 합계나 똑같은 숫자고 기존 합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초록색. 이것이 위대한 발리연물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투표소 레벨로 일정한 조작률이 적용돼서 표를 훔쳐간 것을 다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플러스로 이름을 했으면 다 마이너스로 돌려가 수정한 값이 수정해서 여러분들 다 투표소별로 이름 다 구한 다음에 그걸 마지막에 딱 합산해가 여러분 나온 수가 이게 이름은 우리가 수정득표수다 이렇게 부르고 이게 초록색입니다. 두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 있죠. 077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수정 득표수는 076입니다. 12만 10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만 1078 이게 수정 득표수 예 1이 남았습니다. 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개수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홍준표 후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는 59194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소에 별로 이름 다 계산해 가지고 만든 수정득표수는 59,191표입니다. 세표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 가장 심하게 남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는 그런 항목을 해 가지고 숫자를 맞추는 개수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6만1734표라고 중앙선거관에 발표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한 그것이 수정 득표수가 6만1733표입니다. 한 표입니다. 여러분, 조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0입니다. 유성민 0, 심상정 0, 조현진 0, 오병국 0, 이재호 0, 김선동령, 다 0입니다. 이 조작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0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수치가 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인천연수월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천연수월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천연수월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출연됐는데 그 가운데에 이 투표지 옆에 종이 찌꺼기가 남은 흔히 이발이 투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전 투표지 잖아요. 사전 투표지는 사전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앱선 프린터로 출력된 것을 받지 않습니까? 앱선 프린터는 출력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음식. 점이나 마트에서 영수증 받는 것처럼 출력되는 영수증은 상하가 잘리지 않습니까? 좌우가 잘리지 않거든요. 인천 연설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좌우가 잘린 흔적이 남은 종이 찌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전투표지가 프린트가 돼야 되는데, 사전투표지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인쇄소에서는 지금 종이 한 장에다가 투표지를 여러 장, 투표용지를 여러 장 찍지 않습니까? 투표에 기표도장 찍기 전에 투표용지로 부르니까 투표용지가 수십 장 찍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촥 모은 다음에 재단기 자르지 않습니까? 좌우를 자르지 않습니까? 좌우를 자르니까 옆에다가 그날 같은 게좀 선명하지 못해 가지고 이바리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종이 찍 거기가. 그게 뭐죠? 부정선거 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해가 나누자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뭡니까? 이러면 인쇄해가 잘라가지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숨기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재연이니 천대염이니, 민유숙이니, 그 사람들 앞으로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죠? 종이 찌꺼기가 남은 거아니 인천 연설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에? 숫자 찌꺼기가 남은 겁니다. 숫자 찌꺼기가. 여러분, 숫자 찌꺼기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문재인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1, 홍준표 3, 안철수 1, 예? 그리러면총 뭡니까? 다섯 표가 생긴 겁니다. 다섯 표가. 개, 다섯 표. 그, 지금 다섯 표를 이거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 맨 마지막 한 분에 기권수라 해가지고 마이너스 5를 갖딱 개수를 조정한 겁니다. 합의에 5가 나왔으니까 종이 찌꺼기가 생기는 거 마찬가지로 재검표 현장에 종이 찌꺼기가 생기는 거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숫자 찌꺼기가 생기면 숫자 찌꺼기가 5가 생긴 겁니다. 이걸 좀 퉁치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만들어준 겁니다. 마이너스 5를. 이런 짓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1, 3, 1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로 구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뭐한 50개를 칩시다. 50개 여러분들 반올림 할거 아닙니까? 반올림을. 5 이상은 플러스 1로 만들어주고, 5 미만은 빼버리고, 반올림 하는 과정에 수치가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에? 아마도 내 생각에는 반올림 한 것이 3개 더 많고, 미만이 뭔가 3개가 적었던 것이죠. 3이 남은 겁니다. 종록은 딱 맞아떨어졌는데, 예? 종록으은 60개 중에서 30개, 30개가 뭡니까? 반올림해서 이 30개, 미만이 30개인가? 딱 우연히 맞아떨어는데 이걸 맞아떨어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발각되는 겁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종이 찌꺼기가 나면 사전 투표지나, 이건 전산선거 데이터에서 뭡니까? 중앙선거관리면 선거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똑같은, 예,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조작하면은. 이렇게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러분들다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도 안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 서울시 구로구의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록색은 초록색은 구로구를 구성하고 있는 투표소 레벨에서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를 훔치는 것을 다수정하여서 여러분들 만든, 새로 만든 수정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이 작성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예상 득표수, 기존 합계는 여러분들, 요 합계는 뭐죠? 요 합계가, 여러분들, 요 합계가 숫자가 틀릴 겁니다. 요 합계가. 예. 여러분, 이 합계는 여러분, 뭔가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합계고, 발표된 선거고이런 밑에 거는 예상 득표수입니다. 예상 득표수 이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알지만 여러분 한번 더보시죠 예상 득표수란 것은 이,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그냥 구로구의 사전 투표 총 참가자 수에 여러분 몇 퍼센트를 더해 주고 몇 퍼센트를 빼 주는 이런 작업을 해 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 예상 득표수를 정확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이 맞춥니다. 문재인 후보는 예상 득표수가 11만 5555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만들어낸 수진 수정 득표수는 11만 5555표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발각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홍준표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득표수가 6만 3792표인데 놀랍게도 조작 프로그램을 발각해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률을 적용한 것을 다이름들 뭐죠 수정해서 그것을 모두 투표소를 합산해가지고 만든 최종적인 수정 득표수가 똑같습니다 6만 3792표입니다 아마도 이 고된 작업을 수행한 제야 고수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 사실을 좀 공박사님, 국민들에게 좀더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붉은색을 저는 칠해놨다고 보거든요. 조작 프로그램이 발각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5대 공직 선거를 관통했던 선거를 조작했던 가장 중요한 선거 조작은 뭡니까? 공장이 발견된 겁니다.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공식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안철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득표수가 62,653표인데, 놀랍게도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발각한 다음에 조작된 것만큼을 수정한 조작 프로그램이 투표수 레벨에서 적용한 조작율을 다시 거꾸로 조작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정한 그런 소위 수정 득표수가 6만 2,653표가 나온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정하게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예상 득표수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머니트리님은 조작 안 됐으면 누가 대통령인가. 조작 안 됐으면 누가 대통령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작을 한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제야 고수는 조슈아님은 아닙니다. 조슈아님은 오구 대선에서는 전혀 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제야 고수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 생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예.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목표 득표수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 한 짓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시켜야겠다. 문재인 후보 당선시키겠다. 사전투표에서 몇 표?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려면 최소한 326만 표 조작하면 되겠다. 326만 표 조작 어디서 하냐? 사전투표 조작하면 된다. 이번에 사전투표 투표율이, 투표 참가율이 높아졌으니까 아주 쉽다. 326만 표, 326만 표 어디서 어 구할 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326만 표, 아, 전국에서 한10% 정도 그냥 조작하면 돼. 그럼 말로만 10%가 쉽지만 그걸 실제로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326만 표 같은 그 거대한 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으로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종로구 60개, 구로구 뭐10몇 개, 이런 투표소 레벨마다 뭡니까?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투표소, 모든 전국의 투표소만 알뜰하게 다 훔치는 겁니다. 조금씩. 그걸 여러분 다 합산한 것이 구로구의 수정 득표수고, 수정 득표수를 다 합산한 것이 이번에 326만 표 정도가 나온 겁니다. 24만 7천표 차이가 난게 아니고 351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거죠. 326만 표하고 24만 6천 표, 5천 표가 차이 다 하게 되면 최소한 당일 투표량 그저 뭐죠? 조작을 빼고 나더라도 한 351만 비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뭐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한 351만 비 이상은 최소한 차이가 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회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작은 마무리는 마지막에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엔진이 그 엔진이 뭡니까? 그 엔진이 바로 뭐죠? 네, 투표소 레벨마다 몇 퍼센트의 조작률로 표를 훔치고 표를 빼앗을 것인가? 그걸 조작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그 조작 프로그램이 이번에 발각이 된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공방사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거 천재니까 만들겠지. 난 내무리가 안 되고. 예.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게 나온 게 숫자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 중앙선거관에 공식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역추적을 한 거죠. 그럼 선거 데이터 일정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그걸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추적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하고 뭡니까? 완전히 쌍둥이인 겁니다. 그래서 추적 프로그램 이꼴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 이꼴 조작 공식. 추적 프로그램 이꼴 뭐죠? 조작 방정식. 추적 프로그램 이꼴 이꼴 뭐죠? 조작 공장. 그걸 찾아낸 거죠. 찾아 놓고 보니까 뭡니까? 지방 선거하고 대선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뭐, 총선하고 대선이 똑 같은 거죠. 조작 엔진을 똑같이 쓴 겁니다. 마치 현대 자동차에서 무슨 엘란트라급스 만든 엔진을 만든 다음에 모델을 무슨 뭐 다른 걸 만들더라도 다른 엔진을 계속 같은 엔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엔진 개발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위대한 발견, 조작 프로그램 발견, 뭘 통해서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역으로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되게 가지고 내가 조금 진행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다르게 보면은 어 일요일날 오전 6시 정도에 오전 6시에 특별방송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런 방송 하면 뭐 효과가 없잖아요. 뭐, 꼭, 물러난 사람한테 꼭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9시, 8시부터 방송하고, 또, 어 내일, 내일 오전 6시 방송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9시 방송하고, 3회에 걸쳐가지고, 2017년 대선 분석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방송 마치고 주무시고 나면은, 부진하신 분들은 내일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저, 저 방송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시 다시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3부 해가지고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2017년 대선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부정성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가. 한마디로 가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죠. 네. 여기 뭐, 김영일 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자연수, 랜덤 남바, 무작위수라는 것은 규칙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보시죠. 이 참, 강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위대한 발견을 말하는, 예, 그 내용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 구로구만 보더라도, 서울시 규로구가 아니고 구로구입니다. 수정특표수와 조작프로그램의 정확성 검증. 그러니까, 소위약에서, 이제, 조작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작성한 수정특표수하고그 다음에, 예상 득표수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0.03, 0, 2.3, 0.3, 0, 2.3, 1.7, 2.7 거의 오차범위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정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추적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그 소위 조작률을 수정, 보완한 수정 득표수하고 발표 득표수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6.3%, 4.9%, 3.3%, 1.7%, 2.7%, 대부분 표본 오차인 1에서 3%를 넘어서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선거의 진위, 조작 규모, 조작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작업을 통해가지고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